맨홀 뚜껑은 도로 곳곳에서 쉽게 볼수 있는데요. 이때는 맨홀 관련 사고로 맨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 네, 그런데 한 기술 창업 기업이 안전 맨홀 뚜껑을 만들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8살 어린이가 정화조에 빠져 숨졌습니다. 뜰에 있는 정화조 안에서 오늘 오전 이 동네 어린이 8살 박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길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이 난데없이 튀어올라 달리던 버스를 덮쳤습니다. 장마철 빗물이 새어 들어가면 쉽게 이탈되기 일쑤였던 맨홀 뚜껑. 이로 인한 차량 및 인사 사고는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닌데요. 건설 일을 하던 송인진 씨, 정화조 준공 검사를 준비하던 중 맨홀 뚜껑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. 틀과 뚜껑 중심에서 한쪽으로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면 뚜껑이 이탈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. 이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맨홀의 안전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. 정화조에 물이 저 말하자면 새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뜯고 이걸 열고 들어가면은 좋겠다. 홈을 하나 만들어 갖고 끼어 갖고 돌려 맞추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.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맨홀의 뚜껑에 홈을 만들어 돌려 맞추는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 것인데요. 생각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6개월여. 금형 제작에 앞서 목형 뜨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실패하고 버린 목형만 1톤 트럭이 한가득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목형 떠서 알미늄 금형을 뜨면 1cm. 알미늄 금형을 떠갖고서 주물을 보면 또 1cm. 이게 시행착오가 된 거예요. 목형을 뜰때 2cm를 더 크게 떠야 되는 건데 딱 맞게 뜨니까 2cm가 물건이 실제 물건이 나왔을 때는 2cm가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. 시행착오를 겪으며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완벽한 이탈 방지 방법을 찾아낸 송 대표. 이어서 가스공사와 전력공사의 요청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방수 맨홀 만들기를 시작하는데요. 아래도 고무바킹을 넣어야 되고 위에도 고무바킹을 넣어야 된다. 설계사무소 가서 아주 완전히 정확하게 그려서 이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. 만들어 보니까 되는 거예요. 고무 패킹을 이용해 완전 방수는 물론 무소음의 맨홀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. 하지만 기존의 맨홀보다 25%가량 비싸다는 점 때문에 시장 개척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관공서와 건설업체 등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.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 창업보육센터였는데요. 개발하면서 느낀 점이 첫째 소음이 없고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도록 모든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설이 전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전하지 않겠느냐. 또한 송 대표는 산학 협력을 통해 완벽한 시제품이 나오면서 제품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.